사장. 아, 맛있겠네. 맛있게 드세요. 또 옷에 튀기지 않게 잘 드세요. 해물라면이 맛있어요? 아니, 먹은지스럽게 보여. 새우도 들고, 꽃게 들지, 뭐, 전복에다가, 홍합에다가, 오징어에다 들을 건 다 들어있네. 근데 가성비 있는 사람 12,000원이면 괜찮은 거야. 와. 어제 뭐, 그렇게 술 드셨으니 오늘 해장 제대로 하네. 근데 저거 국물이 부족하지 않아? 괜찮아. 뜨거워서 천천히 먹어야 돼. 먹방입니다. 뼈까지 씹어 먹이에요. 와, 그래? 진짜로? 진짜로? 대단하시네. 대단한 먹방감. 소주는 몇 번까지 마실 수 있어요? 두 병? 아주 잘 드시던데 어제 아주. 네, 좀 취했다 그러잖아 어제. 응? 황서방 어저께 좀 취했다고. 취했어? 먹지도 안 했는데? 취했어요 그러잖아. 오늘 먹지도 안 했는데. 어. 내가 다 먹었지. 어제 걔네 차난 바가 뭐였나? 와, 맛있겠네요. 와, 입을 그냥 대야지. 그리고 후룩 당겨야지. 이게 간복? 그러니까 들을 건 다 들어있으니까 뼈까지 씹는다며. 와, 조심해요. 옷을 흘리지 않게. 맨날 허세 질질 흘리면서. 어, 부러지네. 속이 부러진다. 어휴, 다행이다. 어제 까먹은 많이 먹어서. 가까이 돼, 가까이 갔어. 그걸 끊으면 먹방이 아니야. 뜨거워. 입술에 다 묻었어. 볼따기에도 묻고 닦으셔. 닦으면서. 아마 맛있게 먹어도 닦으면서 먹어야지.
앞에 전등도 좋고서 용머리 저기가 용머리래 용머리야. 근데 한방산도 올라갔다가 일단 말도 탈까? 말 여기 여기 오면 기분이 말 타서 사진 찍는 거. 맛있게 드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